안녕하세요. 호흡 척추 관절의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대퇴골과 견골이 서로 맞닿아 이루어지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은 간단히 말해 뼈 표면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까지 서로 갈리면서 발생하게 되는 관절염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듯 정상적인 뼈 표면은 마치 당구공처럼 매끈하고 하얀색 연골로 뒤덮여 있습니다. 매끄럽기 때문에 마찰 개수가 극도로 낮아 체중이 부하되는 와중에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미세한 손상이 연골 표면에 반복적으로 쌓이면 마찰 개수는 올라가고 가벼운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이 깎여나가고 손상은 심해지고 더욱 더 많이 깎여나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뼈 안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체중이 부하될 때 심해지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연골은 재생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후기 관절염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극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며 결국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안쪽, 바깥쪽으로 이분할 경우 체중의 60에서 70%는 무릎의 안쪽에 실리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체중 부하 시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활동으로 인해 심해지는 무릎 안쪽의 시큰거리는 느낌의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릎 안쪽을 누르면 아프고 무릎 관절 안에 물도 자주 차게 되는 것 또한 무릎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릎 안쪽이 자꾸 닳기 때문에 O자 다리로 다리 형태가 변한 것 또한 심한 관절염일 경우 보일 수 있는 소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절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인 연골은 재생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관절은 소모품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악화 방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1차적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로 염증을 줄여주어 통증 완화를 꾀해볼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연골주사, DNA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 관절 각 내에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위 치료들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수술적으로 무릎 관절을 손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소위 말하는 인공관절로 잘 알려져 있는 슬관절 전치환술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다른 수술들도 발달하고 있는데요. 무릎 관절 내측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반치환술, 아랫다리 뼈를 잘라 축을 변경해주는 고위경골 절골술 등이 있습니다. 수술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무릎 관절염은 여러 치료법이 있긴 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는 관절염의 특성상 결국에는 인공관절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정형외과적 질환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일 효율적인 예방법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걷지 않고 무릎을 쓰지 않으면 관절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는 1번 체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2kg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번 다리 근육을 키워줍니다. 근육이 하중을 관절 대신 받아준다면 역시나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덜어내줄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 단련법은 이전의 무릎 강화 운동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척추 관절과 함께 건강한 무릎 관절 만들어 오래오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